네, 반갑습니다. 광해포석갤러리 카페 앵두금 승부숙소 한국광해포석감정원의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드디어 구리 원소기호 신원소 주기율표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원소기호 29번, 92를 거꾸로 하면 29죠? 네, 구리, 92, 구리 외우기 좋죠? 29. 네, 원소기호 29번을 광합 1000배부터 2만배까지 최적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청록색의 특징이죠. 네, 구리가 이제 산화되면 청록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광합 제일 아래 500 대물렌즈를 쓴 광합 1000배입니다. 1000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결합인지 자세히 모르겠죠. 광합천배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볼수 있는데, 구리도 금처럼 일직선으로 주로 배열이 됩니다. 직선형. 그러나 이제 자 여기 보면은 광합 지금 현재 네 2000배죠. 2000배로 보니까 이제 군데군데에 불순물과 함께 구리 입자들이 보이죠. 자, 이 입자는 이제 구리 원자들만의 구성일까요? 아니면 소연자와 구리 입자가 포함이 됐을까요? 입자들이 좀더 굵게 보이죠. 자세히 보니까 구성 단계에서 네. 구리의 아주 원소인데도 입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여러 개로 뭉쳐 있는데, 당연히 불순물도 있겠지만 불순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다른 분자 구조죠. 불순물과 함께 섞이는 분자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소연자, 즉 아주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소연자는 제가 이제 가명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원소는 단일 원자가 아니죠. 네, 지금 이제 그 표현으로 다시 돌아와서 광합 1000배로 봅니다. 얼그러진 형태가 마치 방사선 형태를 쏜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거미줄이 얼그러진 형태와 닮았죠. 자, 지금 이제 자세히 보면 전자가 이렇게 진동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로 진동하는 저게 바로 전자가 진동하는 거죠. 전자들의 배치구름이 진동하는 것을 광학현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지금도 아주 재밌게 이제 광학 만배에서는 저런 입자들이 정확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광학 만배입니다. 광학 만배에서 배열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리 원자들, 구리의 입자들이 원소를 이루는 구리 알갱이들이 미세한 알갱이들이 지금 보이죠? 네, 자 피복 당한 것 같죠? 보통은 이제 방사선 피복 당한 것처럼 이제 불순물들이 했을 때 저렇게 찌그러지고 혈관에 핏줄이 터진 것처럼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구리가 전성이 있다는 뜻이죠. 보통 부드럽게 여러 가지 모양을 낼 때는 저런 형태가 됩니다. 네. 1만 배에서는 알갱이들로 보이는데요. 현재 지금은 구리 만 배로 보고 있습니다. 나노 상태입니다. 디지털 만 배는 의미가 없고요. 광학 만 배로 해야 저렇게 자세하게 알갱이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건 실제 현미경을 보고 촬영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네. 이 알갱이들이 마치 푸른 곰팡이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구리가 이제 산화 피막이 됐을 때 저렇게 청록 색깔로 바뀝니다. 네. 지금 아주 여러 가지 피막 형상이 보이는데요. 이거 이제 구리의 조직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아주 다양하게 구리도 다양하게 이제 만들 수 있죠. 연성과 전성이 다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성도 높기 때문에 은담으로 구리가 전기 전도성이 높죠. 보시면 수많은 알갱이들이 보일 겁니다. 저렇게 이제 모여있나, 이렇게 전자가 지금 붕 뜨고 있는 것이 보이죠? 예, 디지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줌으로 싹 맞춰갈 때 저렇게 진동이 돕니다. 각만 배 이상에 쓰는 저런 진동 파장이 보이죠. 그래서 저걸 자세하게 이제 보면 부연계 이제 정확한 입자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좀 정확하게 좀 보이죠? 입자들이 초점 맞췄을 때는 그런 게 사라집니다. 전자가 떨리는 현상, 그런 게 사라지죠. 자, 이게 그러면 구리의 불순물과 함께 지금 분홍빛, 핑크빛 색깔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청록색이 보이죠? 당연히 저것도 역시 구리입니다. 전자와 원자, 뭐 원자 핵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원소는 단일 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입자들, 저것은 구리의 입자겠죠. 그러면 저거를 원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부를까요? 자, 그게 이제 저걸 분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물론 불순물하고 합한 분자가 되겠지만, 그 개념으로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때까지 나노광학혁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소는 단일 원자라고 생각했던 건데, 원소는 단일 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제가 증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통 발견이 아니죠. 이것은 여지껏 여러분이 정확하게 볼수 없었던 영역이에요. 원소를 클리어하게, 원소 내부를 광학혁명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학 1만 배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보일 거예요. 네. 저 수많은 알갱이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네, 지금 이제 광학 2만 배로 지금 끌어당겨서 보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보이죠? 알갱이도 더 정확하게 이제 청록색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붉은색 그렇게 봅니다. 저 보라색으로 있는 거는 이제 색상 LED 빛에 의해서 저렇게 보이는 거고, 사실은 저건 이제 좀 다른 입자죠. 불순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저렇게 입자들로 이루어진 저거는 상당한 수준의, 네,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이제 덩어리체로 집합이 되어 있는데, 네. 구리는 단일 원자가 아니다. 네. 금도 단일 원자가 아닐까요? 당연 저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단일 원자가 아니다. 처음에 금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금도 단일 원자가 아니다는 것을 다음번에 금 부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술, 현대판 이제 연금술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과연 진짜 옛날에는 그런 중세시대 연금술이 혁명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이제 나노를 볼수 있는 과학혁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대에 열려진 거죠. 자, 지금도 자세히 보면 아까 전에, 자, 저기 보이면 보이죠? 안쪽 부분이 진동이 된게 약간 퍼지면서 초점이 안 맞았을 때 파장이 진동이죠. 저 수많은 알갱이들 진동이 옵니다. 보세요. 저 보이죠? 아주 진동이 옵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진동 오듯이. 자, 근데 그것은 바로 이제 전자의 개념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왼쪽 상반전에도 잠시 보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광학 2만 배를 좀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더 구체적 디테일하게 보여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광학 2만 배. 이제 자, 요거는 지금 보면은, 네, 요거는 현재 2000배로 보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볼 때도 2000배에서 좀 요정
저 작은 저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이 천배에서 보면 전체적인 조직 구조가 보면 섞여 있죠. 구리가 이제 연단을 시켜서 순수구리를 만들려 했지만 불순물이 많아 보이지만 지금 샘플링을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촬영한 건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입자들의 구조를 보면 직선상에서 파도와 같은 그런 게 있고 되꼬박고 소위 말해 울퉁불퉁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측 2시 방향으로 직선식으로 딱 가르떡 고속도로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구리도 직선식의 형태가 주로 있습니다. 금처럼요. 그러나 단일 원자가 아니다. 원소는 단일 원자가 아닙니다라고 강력하게 증거를 제시해 줄수 있는데 그 증거 자료입니다. 자, 이것은 논문을 대신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계속 원소들에서 단일 원자가 아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보시면 구리의 입자들을 뭉쳐 있는데요. 역시 이제 조직 구조로 패턴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워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저것도 보시면 단일 구조가 아니죠. 자, 저걸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 이상 한국광역 보석 감정은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그리고 앵두금 승부부속소의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나노 광학 현미경으로 신원소 주기율표 데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